좋아요, 구독! 자,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, 바로 세토피아입니다. 이 희토류 관련주, 특히나 이 베트남의 희토류 원료 기업과 합작 법인을 출자한 상태입니다. 사실 4월 중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던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고점에서 좀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. 4,100원에 10%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, 사실 어제는 좀 5% 넘는 상승폭을 보여서 이제 좀 상승해주나 싶었는데, 다시금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전문가님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? 자, 올라갈 때 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. 자, 일단 노란 톡방에 지금 열어놨으니까요.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. 지금 폭등장도 아니고 이상한 장이라 그랬죠. 나쁜 장은 아니에요. 매매하기는 정말 좋습니다. 왜 매매하기 좋으냐면 이따가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놓고 올라가면 사람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. 왜냐면 타도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이제 더 올라갈까봐. 반만 파세요. 욕심이 없으면 90%에서 95% 팔고 5%만 남겨놓으면 됩니다.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일주일, 이주일 정도 지나면 떨어져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해요. 박스권 장인데 뭐 얘기를 길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정치 얘기로 넘어가고 이상한 얘기로 넘어갈까 봐 저는 주식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시장은 항상 유행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, 우리나라 시장이 나와 있는 경제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렇고,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무조건 안 좋다라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진다?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아요. 뭐 베네수엘라도 제가 얘기 많이 했지만 그 나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주가,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폭등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약간 그 세력들의 그 돈놀이의 가능성이 좀 더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은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으로 간다.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부분 어제 그 발표 이후에 지금 대부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다 암울한 상황이 됐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 침체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면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박살이 나야 되는데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박살이 안 나면 그렇게 박살은 안 날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돈들이 몰릴 데가 없습니다. 저성장이고 계속 성장이 멈춰가지고 금전조차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이 다 도박장으로 몰리거든요. 그러니까 노름하거나 도박하거나 이런 뭐 한탕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이 오히려 그쪽이 더 활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어쨌든 뭐 나중에 무슨 경제정책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과거처럼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살려 올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만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서부터 해서 정책적인 문제부터 해서 모든 갈등 문제들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제대로 올려놔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경제 상황은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못 가는 건지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열심히 매매를 하면은 좋은 장이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폭등으로 올라간다.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. 그렇다고 폭락은 안 나오니까.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걱정이 그냥 산더미처럼 올라가죠.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그 동영상 어제 기사 나왔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은 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. 지금 엄청 안 좋습니다. 다른 나라들은 경제 지표들이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침체거든요.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.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10년 넘도록 저성장 그다음에 계속 경기가 밑으로 꼬꾸라졌던 것도 이제 그런 문제의 일환이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 그래서 시장이 폭등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는 조금 지금은 무리라고 보고 그냥 열심히 단타를 치면은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 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뭔지는 알아요. 왜냐하면 지금 기사들이 안 좋게 얘기가 나오니까.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악재를 보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시장은 뒤통수 치고 움직이는 경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다들 아 우리 한국 경제는 이제 망했구나, 큰일 났구나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들어올려서 개인들을 물리게 만들 가능성도 참 많다라는 걸 저 많이 봤기 때문에 열심히 단타 치면 됩니다.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고 자 이제 종목 상담 세토피아인데요. 자,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자,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.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와 보세요. 그러면은
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은 내가 왜 여기서 샀을까?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샀네?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대안하면 안전합니다. 그래서 막 이거를 급등할 수도 있죠. 테마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슈가 나오면 가능한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.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사주질 마세요. 우리나라 시장이 뭐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뭐 미국처럼 진짜 막 돈 찍어내고 전 세계에서 막 여기저기다 항공 모함 딱 보내놓고 뭐 그다음에 군사력도 막 엄청나게 세고 막 이러면은 뭐 자기 불리한 거 뭐 국제법으로 밀어가지고 다 뺏어오고 막 그런 강대국이면 그래도 되는데 지금 미국은 경제 호황이죠. 뭐 계속 앞으로 좋다는 얘기만 나오죠.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빨대 꼽혔다 그랬잖아요. 계속 빨대 꼽혀 있는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가는 거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렇게 믿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. 지금 뭐 앞으로 IT주들도 계속 올라가면은 다시 또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이따 또 할 겁니다만 철저히 박스권으로 대응하셔야 된다. 그래서 뭐 희토류 관련주 좋긴 좋은데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 한번 쭉 하고 올라가죠. 그러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슈가 크게 나오면 샥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세요.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자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종호 전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네, 지오릿 에너지요. 지오릿 에너지. 네. 이거 리튬 관련주 쪽인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? 네, 12,750원이요. 12,750원의 비중은요? 20%. 자 일단 12,500원 요 정도 자리가 이제 여기 전저점 자리 12,500원도 밑에네요. 한 11,800원 요 정도 라인이 중요 지지 라인이었는데 일단 깼어요. 깬 거는 안 좋은 건데 거래가 실리질 않으니까 속임수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깼다라는 얘기는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밑으로 더 미는 것 같아요 느낌이.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밀어도 사실은 억울할 게 없어요. 5천 원 이하서부터 움직였으니까 뭐 최바닥에서는 2천 원부터 움직인 건데 2천 원짜리가 2만 1천 원 갔으니까 10배, 1000% 간 거예요. 1억이 10억 된 거고 10억이 100억 된 거거든요.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사실은 억울할 게 없는 종목인데 이제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이제 억울하죠.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신 건데 일단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밀 수는 있어요. 근데 더 밀어도 뭐 예를 들어 7,500원까지 민 다음 30% 빠진다.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이슈가 되면 다시 또 11,000원, 12,000원으로 다시 올리기는 할 겁니다. 근데 어디까지 더 빠질지는 일단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그건 세력들의 의도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세력들이 지금 장난질 하는 것 같아요. 어디까지 더 뺐다가 개인들이 한 손절할 물량까지 받아내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움직이는 척을 그러니까 죽은 척을 했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일단 12,750원에서 공략했던 거는 뭐 못한 거는 아니었는데 엄연히 따지면은 전저점이 깨지면 선수들은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. 원래는 여기서 전저점까지 여기가 7,500원인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30%가 빠져야 되는데 그 30%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했다가 다시 움직일 때 다시 재복수를 들어가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오릿 에너지만 좀 깨졌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강원 에너지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직 전저점이 안 깨졌거든요. 그래서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쨌든 수익이 나면 다시 전화 주세요. 네, 네. 네, 몇 가지 도와드렸고요.